어김없이 달려와 주셨네요. 우리 김민수 MS기획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만지회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안상권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만지회 직전 명예회장님이십니다. 황재량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가요 처녀대사공 보존회 위원장님이시죠. 혼순기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이 치열한 경쟁을 모두 헤쳐나갈 13명의 참가자들이 이제 본선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는 걸로 해서도 마음에 긴장이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와서 노래 부를 때 심사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이것도 어떻게 뽑아야 되나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준 높은 대회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요제인 만큼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저명한 분들로 올해도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께서 보다 공정한 심사를 바라는 의미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진국이의 고맙다, 세워라, 그리고 정의의 술래 인생, 안상곤 산인 등을 작곡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연합회 박용수 하만 지회장님께서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장윤정의 첫사랑, 김혜연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은 물론이고 많은 가수들이 다시 리메이크해 부르며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니미어 등을 작곡, 작사하신 정희송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송가인의 물음표 거기까지만, 그리고 한동엽의 검정고무신 등을 작곡한 작곡가 이충재님 함께하십니다. 계속해서 조항조의 가지마, 최진희의 와인, 남진의 겁이나 등 가요계 굵직굵직한 명가수들의 명곡을 탄생시키신 작곡가 김인효님 소개해드립니다. 소명의 미고사, 그리고 백수정의 바로 내 남자, 불타는 트롯맨, 인생곡 등을 작곡한 작곡가 김익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송대관의 오빠가 간다, 정삼 봤냐고, 최희의 바람의 소원 등을 작곡하신 작곡가이자 편곡가 송강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만지회 부지부장을 맡고 계신 나두상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가요제에서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분이 있을 가요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응이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죠. 정기영 아트팝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